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제가 있는 한은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떻게 된 게 이 말씨가 거칠어져서 큰일 났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왜 요새 그렇게 입이 거칠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도 그 거친 그 소리가 그대로 나와요.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샹놈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막 그런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석탄만 해도 그렇습니다. 석탄을 죽자 사자 빨아보십시오. 석탄을 아무리 비누칠하고 아무리 세제를 칠하고 거기다가 아무리 하이타이를 듬뿍 발라도 석탄은 아무리 거품이 나게 씻어내도 석탄은 석탄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이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석탄을 밀수해놓고 그것을 감추려고 별짓을 전부 다 하지만 석탄이 그 시커멓게 감춰집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드루킹 정부예요. 들키면 큰일 난다고 해서 뭐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길을 쓰다가 들키면 두 번째 더 그러냐? 덮어놓고 덮어. 그래서 덮어킹이야. 이 정부는 완전히 덮어킹 정부야. 이 정부는 완전히 감초킹 정부야. 이 정부는 완전히 변명킹 정부야. 어떻게 되게 전부 다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변명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감춰버리고 들키면 큰일 난다 해서 이번에도 김경수 드루킹이 예, 결국엔 들켜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 행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덮는다고 해도 그게 덮어집니까? 아무리 감춰진다고 해도 감춰집니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덮어놓고 감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 돼서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조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이것을 합법화하고 이슬람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소수 성수요자 이들을 합법화해서 이거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에이즈가 지금 창궐을 하다고 합니다. 자국계만 에이즈가 갑절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가 여태까지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있는 듯이 가만히 들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법을 제정하고 이걸 통과시키는 국무회의,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1200만 성도가 전부 나타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이런 법도 전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좌파 정권이 전부 제 불에 봄철에 눈누가 내리듯이 전부 다 산으로 녹아 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대한민국 정부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나라에 세상에 백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이 엄청난 이 엄청난 도의를 갖다 주신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원전을 탈원전이라고 하는 걸 이 정책을 냈으니까 원전을 대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더운 여름철을 주셔가지고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원전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다시 가동하고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하나님과 원수된 법을 따라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탈원전을 내시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거 내시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전부 다 죽습니다. 원자폭탄 떨어지면 어차피 다 죽어. 그런데 급급하게 살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 최고가 는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 만방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탈원전 이거 정책 내시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어떤 신문 보니까 세계로 수출하려고 하는 그 손해보는 것까지 전부 하면은 수백조 원이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원전을 다시 가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동해야 되죠!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국민들이 원성이 높으면 가다가 중지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또 가다가 느끼면 또 다시 돌아서라도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병대 정신을 살려서 안 되면 되게 하라. 가다가 맥히면 또 길을 개척해서 또 나가고 또 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언덕배기 길에서 그냥 고장난 기관차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 모양으로 사정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대로 국민 전부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정권 깨닫지 못하는 이 정권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려와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아, 전 대통령,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어떤 라디오를 들으니까 한국의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쩌고 이렇게 되게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당시 옛날 같으면 벌써 제혀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래서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대통령 오니까 또 욕하더라고 나는. 문재인은 내려와라.
불안해.